자, 봅시다. 부정방정식 데이터 맞지?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개념이요. 교과서에서는 요즘에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풀 때 실제로 많이 써요. 자, 부정방정식이 뭐냐 하면 적혀 있는 대로 그냥 볼게요.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는 같다. 그런데 방정식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거나 적을 때, 자, 이게 뭐냐 하면, 미안하다. 원래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문자가 있잖아, 맞지? 1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잡아, x 더하기 4는 5라고 나와버리면 문자 x가 하나가 나왔을 때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말로 x와 y가 두 개가 나와있던 식이 있었어요. x 플러스 y는 2라는 식이 있어. 자, 이거 나오면 이 x와 y의 해를 우리는 정확히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 마이너스 1하고 3 될 수도 있고 1하고 1도 될 수도 있고 2하고 0이 될 수도 있고, 맞죠? 맞지? 그래서 정확한 해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x-y는 1,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게 이게 연립 방식이었잖아. 자, 근데 그래서 문자가 두 개라면 식도 두 개가 있어야 돼. 결론은 문자가 두 개라면 식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작아버리는 케이스가 생겨요. 어떤 거? 금방 얘기했던 이런 거. 자,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줬어. 이렇게 되어버리면 x와 y의 값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될 수 있는 순서상이. 맞죠? 자, 이런 방정식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부정방정식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부정,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딱 정할 수가 없어요. 해를 x가 얼마입니다. y가 얼마입니다. 라고 딱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구하기가 힘든 조건이죠. 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답이 딱 나와야 되니까. 맞지? 구하기가 힘든 조건인데 그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다른 조건을 줘요. 어떤 조건? 봐봐. x 플러스 y는 2입니다. 식은 하나밖에 없어.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문제에서 아, x와 y는요. 자연수래요. 이런 조건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 두 개가 아니야. 맞지? 문자는 두 개면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문자에 대한 조건이 깔렸죠. x와 y와 그 x와 y가 자연수라고 언급해버리면 너가 이거 무조건 1, 1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0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해됩니까? 음수도 안 되잖아. 따라서 아, 이런 조건으로 푸는 거를 제대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부정방정식이야. 그래서 항상 정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내가 문제 풀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정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으로 주어진다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조건을. 이해됩니까? 일단 부정방정식이 뭔지는 봤어요. 그러면 자,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자, 푸는 방법, 실수 조건이 있을 때 푸는 방법인데 정수 조건이 있을 때는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왔을 때는요 형태의 틀은 똑같아요. 뭐냐 하면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1이 3이래요. 근데 x와 y가 뭐 음이 아닌 정수래요. 자, x와 y가 음이 아닌 정수예요. 이렇게 나왔다 치면 자, 문자 두 개, 식 달랑 하나. 근데 조건이 뭔가 나왔지. 맞죠? 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해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3이잖아. 맞지? 어떠한 덩어리 두 개가 곱해져서 3이 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 당연히 정수에다가 1 더해도 정수 나옵니다. 맞죠? 얘들도 전부 다 뭐예요? 정수죠, 정수. 그러면 정수랑 곱해서 뭐가 돼야 돼? 3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1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1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밖에 없죠. 맞죠? 자, 그래서 요 조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x, y 값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수 조건일 때 푸는 방법입니다. 자, 내가 얘기했던 결론만 먼저 얘기했던 거고, 자,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정수 조건일 때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적당히 인수분해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풀어줘도 되고, 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배웠죠.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알파 베타가 얼마로 나왔을 때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정리하는 식이에요. 정리하면 똑같은 문자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쌤이 지금 문제는 얘로 보여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실수 조건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놈의 제곱 더하기 어떤 놈의 제곱을 더했더니 0이 됐다는 거는 기본적인 실수라면 누구를 제곱하게 되면 무조건 0이 아니면 양수가 나오게 돼요. 맞죠? 자, A를 제곱한 것도 아 얘는 0 아니면 양수야. 그리고 B를 제곱한 것도 0 아니면 양수야. 맞죠? 자, 근데 이거 두 개 더해서 0 됐다라고 돼버리면 무조건 A가 0이 돼야 되고 B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 아니면 양수, 얘도 0 아니면 양수이기 때문에 아 이놈이 0이 되게 하고 B제곱도 0이 되게 하는 그 조건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게 실수 조건.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뒤에 넘겨볼게요. 뒤에 넘겨보면 문제 나오는데요. 자, 근데 그 여러가지 방식 파트에 이게 제일 마지막 파트예요. 그 부정방식이란 파트는 실제로 학교에서도 많이 언급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문제 풀 때 요령으로 좀 나오는 문제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잠깐 배제시켜놔도 되는 파트예요. 여러가지 방식 파트 안에서는. 됐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문자 두 개 나왔어요. 식달랑 하나 나왔죠. 근데 양수라고 나왔어요. 양의 정수라고. 그러면 일단 x와 y는 자연수라는 건 나는 확인을 했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x하고 y 자체는 지금 뭐예요? 문자가 두 개니까 내가 식을 정리만 시키면 돼. 아까 얘기했죠? 내가 적당히 뭐라고? 적당히 인수분해 시키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y는 얘들 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거 두 개 y를 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면 y로 묶어내면요. x-1이 되죠. 맞죠? 자, 아까 내가 여기 적어줬던 거 기억하니? 어떤 덩어리 곱하기 어떤 덩어리가 상수로 나왔잖아. 맞지? 상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상수가 남든 모자라든 뒤로 다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는 약간 얘는 나중에 여기로 넘어간다 생각하고 자, 마이너스 x제곱이 있죠. 마이너스 x제곱 가지고 x-1이라는 인수를 만들어야 돼. 자, 요거 이제 적당히 푸는 거죠. 자, 봐. x-1이라고 x제곱. 자, x제곱에서 어떤 거를 내가 추가로 상수를 추가로 뭔가를 붙이게 되면 이러한 인수를 가지게 된대. 자, 그럼 생각해봐. 이거 1 집어넣어서 0 되는 거지. 맞죠? 우리 인수정리 잠깐 꺼내보면 이게 1 집어넣어서 0 되죠. 그럼 얘도 1 집어넣어서 0 되려고 하면 뒤에 마이너스 1 있어야 돼. 맞죠? 맞니?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똑같은 게 나오죠? 맞죠? 그래서 내가 적당히 묶어냅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냈고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원래 없던 플러스 1이 생겼죠. 지금 이거 갖다 풀면 맞죠? 원래 없던 플러스 1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뭐 해주고? 마이너스 1 해주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3도 적어주고 0 이렇게 되면 이거 다 풀어버리면 원래 식하고 똑같은 식 나옵니다. 맞죠?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얘기했어. 상수는 뭐하자? 그냥 넘겨. 신경 쓰지 마. 자, 인수분해 할게요. 얘 x-1이죠. 얘 x 플러스 1, x-1이죠. 마이너스 4 넘어가면 4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수분해가 또 돼요. x-1 그리고 y-x-1은 4 이렇게 나오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냥 인수분해 한 겁니다. 맞죠? 자, 인수분해 했으면 이제 끝났죠. 아까 얘기했잖아. 어차피 x와 y는 양의 정수야. 양의 정수에서 1 빼도 양의 정수 아니면 0. 그러니까 정수꼴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도 정수에서 정수 빼고 1을 빼더라도 얘도 어차피 뭐예요? 정수꼴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정수랑 정수랑 곱해서 4가 되는 케이스잖아. 맞니? 정수랑 정수랑 곱해서 4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는 쌤, 얘가 1이고요. 얘가 4가 돼도 되고요. 또는 얘가 2이고요. 얘가 2가 돼도 되고요. 또 얘가 4이고 얘가 1이 돼도 되고요. 또는 부호 반대가 돼도 됩니다. 맞죠? 자, 근데 부호 반대가 돼도 되는데 내가 얘기했던 거 X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얼마예요? X1이 양의 정수죠. X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얼마죠? 1이죠, 1. 맞지? 1을 집어넣어도 0밖에 안 돼요. 그럼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실제로는. 그래서 내가 안 적은 거야. 원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까지도 해보면 좋지만.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풀면 x 마이너스 1이 1이 됐을 때 x의 값은 얼마나? 2가 되겠죠? 맞니? x 마이너스 1이 1이 되려면 x에 2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x에 여기 2 집어넣었어요. 여기 2 집어넣으면 y 마이너스 3이 4가 돼야 돼. 그럼 y가 얼마 돼야 돼? 7 돼야 되죠. 맞니?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얘가 2가 되려면 x는 3이 돼야 돼. 자, x에 3 집어넣으면 y-4거든요. y-4가 2가 되려면 y는 6이 돼야 되죠. 쌤 말 따라옵니까, 지금? 자,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내가 만들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라는 대로 쭉 위에서 풀어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 보고 이거는 이게 필요하게 쓰니까 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부정방식 파트가 생각보다 좀 어렵고 애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요즘 추세로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교육과정상에는 학교에서도 잘 언급은 안 하는데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x-1이 4니까 x는 얼마 돼야 돼? 5가 되죠. 그 다음 여기 50은 y-5입니다 y-6이죠 y-6이 1이 돼야 되니까 7이 돼야 돼요. 맞아요? 맞나 이거? 7이 왜 두 개 나와? 맞아요. 자, 그래서 2,7, 3,6, 5,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아, 세 쌍으로 나오는구나 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부정방식일 때 그것도 정수 조건일 때 푸는 문제죠. 되겠니? 좀 어려워요. 자, 하나 더 봅시다. 5번에는요, 5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2차 방정식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넘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 두 근이 모두 정수래. 자, 두 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파와 베타로 잡았어요. 근데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정수야. 그러면 정수와 정수를 더한 값도 당연히 정수가 되겠죠. 정수와 정수를 곱한 값도 당연히 정수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아, 두 근을 언급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 나오죠. 알파 베타는요 2a 플러스 4가 됩니다. 됐죠? 됐니? 자, 내가 아는 건 이거야. 근데 이번에 봐봐. 똑같이 본다면 문자 3개고 조건, 그러니까 식은 2개밖에 없어요. 부정방식 맞죠? 맞지? 제대로 못 구해. 자, 그러면 이것도 적당히 정리하는데, 자, 적당히 정리하기 가장 좋은 거는 문자를 없애는 거죠.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2a를 날려보겠습니다. 2a를 날리려면 빼버리는 거죠. 맞지? 자, 뺄게요. 빼면 쌤 여기 마이너스 4가 하니까 얘에서 얘를 뺍시다. 어디에서 얼을 빼도 상관없어요. 자, 얘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쌤은. 그럼 알파 베타에서 알파도 빼고 베타도 빼고. 맞죠? 그럼 2a에서 2a 빼면 날라가고 4죠. 맞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제 위의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제 뭐 돼버려요? 인수분해 시키면 되죠? 적당히 인수분해 시킵니다. 일단 쌤 여기 둘 다 알파 있어요. 그러면 알파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여기도 또 있어야 나중에 인수분해 또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베타 마이너스 1 만들어야 돼. 실제로는 아까 2차였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더 찾았어야 됐고 x제곱 마이너스 1로. 맞지? 자, 지금은 1차이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었어요. 얘가 마이너스 베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해줬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인데 여기는 원래 플러스 1이 없었잖아. 내 마음대로 플러스 1 해줬으니까 다시 뭐한다? 마이너스 1 해서 4 하시면 되죠. 자, 계속 인수분해합니다. 얘들 둘의 공통인수 베타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요,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도 남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항하면 5가 돼버려요. 그럼 아까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돼버립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알파와 베타는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어요. 맞니? 자, 근데 여기서 알파 값이 크다 베타 값이 크다는 전제 조건은 없죠. 맞지? 그러니까 쌤이 베타가 크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풀게요. 그러면 곱할 수 있는 게 얘가 1하고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5, 1은 의미가 없어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맞죠? 무슨 말 이해되죠? 5, 1 해봤자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고, 그러면 이때 알파 값 얼마 돼야 되나? 알파 2 돼야 되죠? 자, 베타 마이너스 1이 5 되려면 베타는 얼마 돼야 되나? 6 돼야 되죠. 맞지? 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그때 베타는 얼마 돼야 돼? 1 됩니까?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자, 이때 문제에서는 그때 점수 A값도 구하라네요. 맞죠? 뭐 구할 수 있는 거 보면, 자, 해 다 구했으니까 우리 그냥 A도 구합시다. 자, 여기서 A까지 계속 구하자. 두 분의 합이 얼마예요? 두 분의 합 얼마입니까 이거? 애들이 새로운 애들이 있다 보니까 왔지. 갑자기 침묵을 막. 원래도 조금 침묵은 있었지. 영원히 오늘 안 자네. 자, 두 분의 합. 얘는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4. 이거 내가 잘못 적었죠? 이거 빵이죠? 0이죠 이거? 0이죠. 미안합니다. 두 분의 합 얼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곱 얼마입니까 여기서? 12. 이쪽에서 곱은요? 빵이죠. 그럼 이걸로 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우리? 식 만들 수 있죠. 이걸로 식 만들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빵입니까? 네. 자, 이걸로 식 만들면요, x제곱 플러스 4x는 빵이죠. 맞죠? 자, 그냥 a값 구하세요. 여기서 a값 얼마인데요? 중간에 것만 비교해도 되죠? 시점 a 얼마 돼야 돼요? 그래서 4 돼야 됩니까?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 이거야. 두 근이 이거일 때 a는 4, 또는 두 근이 이거일 때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입니까? 요거 비교하고 있는 거죠, 쌤, 지금?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정수가 A, 문제에서 답 적을 때는 정수 A값이 4일 때는요, 두 근이 2하고 6이고요, A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4와 0이 됩니다. 라고 하시면 되죠. 됐니? 조금 그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에 실수조건이야. 실수조건은 간단합니다. 실수조건은요, 그냥 완전제곱 시험을 만들면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실수조건에서 부정방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에서, 아 그러면 a제곱이 0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a도 0이 돼야 되죠. a도 0이고 b도 0이 되면 되구나. 이 조건이야.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완전제곱식만 만들면 되죠. 맞지? 자, 완전제곱식 만들어보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완전제곱식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풀어내고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있는데 판별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자, 이거를 일관적으로 봐봐. 이런 식으로 두 개 나눠서 풀어도 되고요, 판별식으로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게 실수조건이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맞죠?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보면 뭐 문제 푸는데 어렵진 않겠죠.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쌤, 이거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부터 하겠습니다. x제곱, 여기 x, 여기 x 있죠? 이거 플러스 2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y-1x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 넘빵 이래 나오죠. 맞니? 자, 근데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그 실수조건의 부정방식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서 혹시나 가겠지만 강북은 계속 내고 있죠 이거를. 그래서 일단은 뭐 받아하면 된다. 일단 x가 실수조건이기 때문에 판별식 쓰면 돼요. 맞죠? 판별식 씁시다. 판별식 어떻게 나와요? 4분의 d 쓸게요. 4분의 d 쓰면 y-1의 제곱 마이너스 ac 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니? 정리 계속 할게요. 이제 정리하면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계속 정리하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이거 마이너스 1 곱하면 y 플러스 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맞아요. 마이너스 1 곱하고 이거 인수분해했습니다. 이거 만들어 바꿨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을 조건은, 자, y 플러스 1을 제곱했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대. y는 실수거든. 맞지? 제곱했는 게 음수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 제곱했는 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y값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죠. 맞지? 그럼 이 마이너스 1 여기 집어넣으면 이 식도 정리가 또 됩니다.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제곱,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요. 그럼 플러스 4x 되겠죠?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4 되죠?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니?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 x의 값과 y의 값을 자동으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실수 조건일 때의 부정 방정식은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쌤 위에 거는 따로 안 풀어줬는데 그냥 이거 인수분해해서 완전 제곱 정리해서 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쉬기 귀찮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풀으라고 합니다. 쌤이 앞으로. 알겠니? 어차피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쌤은 판별식으로 풀어줬고 책에 보니까 그 다른 풀이로 밑에 적혀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